시즌 그리팅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시즌 그리팅과 함께 저의 머스킹 공연을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약간 이런 분위기에 이런 색깔의 옷에 입어서 좀 약간 되게 밝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준 것 같아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약간 나를 기억할 때 같다. 그러니까. 낫기나 얘네 이렇게 하면? 파티 후에 이제 나른한 한번 불태우고 나서 어질러진 잔해물들 사이에서 숙취에 헤매고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들었거든요. 나른하면서 좀 섹시한 느낌을 담아보려고 해봤는데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너무 만족스럽고 개인적으로 사심을 많이 채웠던 촬영인 것 같아요. 사실 맨발 공개하는 게 이게 상의 타려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노출이 이상한 느낌인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부끄러웠어요. 와, 진짜 아래서 보니까 진짜 웃기다. 거의 자기 집. 여기서는 둘이 떠들고. 아저씨 너무 웃겨가지고. 침대가 있다면 곧 제가 침대고 침대가 제 병찬이죠. 아주 잘 나왔습니다. 누워서나 앉아서나 아니면 뭐 기대서 이런 느낌 많이 갔는데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뭔가 낼 수 있는 여성들이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쉽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벌써 12월이 됐잖아요. 2021년도 끝나간다는 게 기분이 좀 상하면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네요. 에미넴 연락 주세요. 야, 앉아! 앉아! 심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냥 어떤 변화였죠? 누가 때렸나요? 병찬이 형이 때렸어요. 아, 제가 좀 칼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제 가오니 칼로 때렸습니다. 뭐 먹어요?
형과의 분신과도 같은 젤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 젤리를 먹고 있었어요? 오, 되게 많네요. 저희 촬영 지켜봐 주셨나요? 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습니다. 아주 귀엽게, 상큼하게, 달달하게. Thank you. 홈파티가 끝나고 약간 좀 나른하게 힘 빠져 있을 때 정리하기 전 그쵸, 이번에 한창 이제 파티할 때 딱 오고 그쵸 딱 차려입고 약간 또 이렇게 유닛이에요.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유닛이 됐네요. 네, 오늘 이 야외 촬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빈이와 한지와 함께 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희의 영한 바이브를 따라잡아야겠죠? 네,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비 걸 것 같은데 그냥 기분 좋은 느낌이고 시장님 저기 우리 폭죽 하나만 스탠바이 해주시면 아 잠깐만 뽑아보셨다 다들 와 진짜 가야 돼 몇이야? 7이야? 애인가? 둘의 사랑 그러니까 나 완전 지금 애톨인데? 사랑과 전쟁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놀면 돼요. 여러분 나온다. 좋아 좋아.
아까 아침에는 좀 약간 알록달록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아주 가을 남자들이었어요. 네. 아, 멋있습니다. 네. 가을 남자로 끝을 냈어요. 어, 네. 지금 옷이 지금 파티 가는 느낌이에요. 네. 파티 오셨나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사실 아까 승식이 이제 또 유닛 찍을 때 예. 저희 승식이가 속해 있는 유닛을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신나 보여서 오. 제가 기분이 다 좋았어요. 아 정말. 네.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저희가 2022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2022년에는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짧게. 짧게. 저는 항상 이제 뭐 말했던 것 같지만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웃는 얼굴로 보고 싶은 그런 해고 싶어요. 아무래도 네. 오랫동안 좀 보지 못했던 게 가장 커서 2022년에는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세는요? 저는 앨리스 사랑해. 아, 앨리스 많이 사랑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수빈이는요? 일단은 2021년보다 더 행복하고 다들 건강한 하루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거면 뭐. 아, 그렇죠. 네. 그거면 되죠. 네. 네, 여러분들 2022년도 항상 행복하시고 저희와 함께 스윗 트래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빅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